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자,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헌금을 이렇게 드린 그 봉투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월삭 축복 새벽기도에 헌금 드리면 제가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예언 통역 은사를 달라라는 그 기도 제목을 쓰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바라는 것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들을 자랑함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직접 말하겠다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안달인데 부득불 말하겠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이어지는 16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말아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불가피하게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그릇된 길로 이끌림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환상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을 아그립바 왕 앞에서 간증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이 보았던 주의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베일을 벗기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환상이 직접적으로 보여진 현상이라면 계시는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감지하게 되죠. 따라서 환상은 대부분 계시지만 모든 계시가 환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시점에서 갑자기 자신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보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자랑은 적대자들의 자랑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자랑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바울은 적대자들은 자기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랑을 했고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자칭 권위 있는 추천서를 내밀면서 자기들의 자격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비적인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대자들이 신비적인 경험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자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신비적인 경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험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표현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은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오래전에 경험한 신비체험을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간절히 원함에도 체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체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체험에 굶주려 계십니까?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자신이 다양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양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아멘. 우리는 도마의 대답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어쩌면 도마는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아주 그렇게 얘기를 잘할까? 막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도마의 심정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체험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지 이게 그냥 싱숭생숭 막 갈등을 느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죠. 우리는 누구나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두 눈으로 보고 싶고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싶고,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본 후에야 믿고 싶습니다. 주님 보여주셔야 믿을 거 아니에요. 왜 저는 안 보여주세요? 막 화날 때,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자,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렇게 해보지는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얘기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사실 우리 자신이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린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적인 체험이 없이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믿음이란 꼭 봐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망 권세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시작되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경험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2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3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이에 관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끌려간 자라, 볼펜에서 밑줄 그으셔야 돼. 이끌려간 자라. 여기에서 이끌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르파켄타는 수동태 분사형으로 자의적으로나 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강력적으로 붙잡힌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바짝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받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온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경험한 환상이 인간의 오성과 관념의 범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시나 환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계시를 깨닫게 하는 분은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펼쳐서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들의 환상 경험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큰 능력 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능력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계시나 환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회 여정에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거나 교회의 무리를 일으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신앙이 좋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사실 주일날 란예배 와서 출근 도장 찍고 가는 사람은 교회 문제를 일으킬 틈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어느 순간 교만 마귀가 쏙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 설교를 탁 들으면 팔짱을 탁 끼고 설교 준비가 시원찮아.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영안이 좀 흐려진 것 같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째 아멘이리 시원찮습니까? 아멘. 우리 전도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들한테 반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사님. 전도사님들 반말하는 분이 있으면 나한테 신고하시오. 주의 종으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감리교 훌륭한 전도사님.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 보니까 보통 훌륭한 전도사님들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전도사님들이세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보았을 때 전혀 아니에요. 아니어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순종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도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대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성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요,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이유가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목회자도요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겸손으로 허리 동이게 해주세요. 강경제일께서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담임 목사가 좀 교만하게 보이면 오셔서 조용히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좀 교만해지신 것 같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담임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바울이 자신이 보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이유는 적대자들의 자랑에 대한 바울의 대응책일 뿐이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의 압이 마귀에 붙잡히면 자신이 하는 말이 참말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꿈에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꿈에 봤다. 그러나 일방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보았다는 것이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분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남편을 가서 뒤통수 한 대 쳐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은 절대 남편 가서 뒤통수 쳐라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신다고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보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했음에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음에도 적대자들의 자랑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보시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 사탄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지 나옵니다. 우리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서 그 원인이 교만인 것을 알게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 보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아멘.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데 실상 그러지를 못합니다. 성도일 때 겸손하던 성도가 집사가 되면 더 겸손해야 되고요. 집사일 때 겸손하던 사람이 권사가 되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권사일 때 겸손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 더더욱 겸손해야 돼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교만하면 쓰임받고 버림받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달아 없어질 정도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셔서 여러분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세아 7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겸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봤어요.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고 겸손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 자신을 두고서는 자신의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자신의 이력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도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을 더욱더 부풀려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자랑하는데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해지면 마귀 종로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그의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을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주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너무 충격적이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탄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혹시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가시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이 가시만 없었더라면, 내 삶에 이 가시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살만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을까? 이런 가슴이 막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쫓아내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자신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삶의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낮에는 타 죽었을 것이고 밤에는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실까요? 왜 사탄의 사자를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쇼트트랙 영상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경기 결과가 발표되죠. 그것은 분명히 1등으로 들어왔는데 비디오 판독을 통하여 실격 처리가 되어서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위선으로 자신의 실체를 포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통곡 소리가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런 사실 때문에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길과 무관한 멸망의 길을 간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이 보여주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날을 고대할 줄 아는 그런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음에도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영적 교만에 빠져서 주의 종의 말도 듣지 않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확신과 신념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영적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손절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담임 목사가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찾으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한 것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